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비상혁신위원장인 김희옥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복귀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라. 돌연 이런 복귀 미션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권 사무총장은 내가 왜 친박계 화풀이 대상이 돼야 되느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참석했는데 뭐라고 말할지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다시 조마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생중계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1면에 큼지막하게 보도되고 있는 이 뉴스. IS가 어떤 한 명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을 했는데 그 한 명이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는 복지단체 직원이다라고 신상을 공개했는데 도대체 IS가 이 한국 여성 한 명을 왜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것인지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는 1면 사진입니다. 김희옥 위원장에게 90도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복귀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라 이런 미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이 또다시 친박과 비박계로 갈려서 첨예하게 개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분수령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손에 무엇을 들고 왔는지를 확대해봤더니 헌법수첩을 손에 들고 오셨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꾸중하면서 헌법수첩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은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어디다가 중대범죄 이런 얘기하냐 라는 심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당무 복귀. 누구 뜻대로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했다. 경향신문에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누구 뜻대로? 그렇습니다. 친박계 뜻대로다. 그렇다면 다시금 드는 질문은 왜 친박계는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요. 친박계의 속내는 무엇인지 오늘 돌직구쇼에서 그 해답을 만나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친박계 뉴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구 사과해야 한다. 기어이 무릎을 꿇리려는 친박. 오늘 친박 의원들이 모인다는데 누구 사과해야 한다고 친박 의원들이 타겟을 삼았냐면요. 유승민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 기어코 무릎을 꿇려야겠다. 오늘 대책회의 2차 회의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인데요. 김정은이 누구를 총살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정은 유출자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해서 색출하고 포상금도 걸었다. 무슨 유출자예요? 북한의 정보를 대한민국에 유출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간첩으로 규정하겠다. 최고 총살령까지 일반 가정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 더욱더 포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사회면 기사입니다. 경찰이 전자발찌 관리를 강조한 날 누군가가 살인 뒤에 도심을 활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남성이었는데 그의 나이는 30대였습니다. 전자발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정치, 사회, 국제, 굵직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이후 4일이 지나도록 경찰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지, 이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의 살인사건 일지를 저희가 재구성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3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특수 강도 강간 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여 년에 복역을 하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25년까지 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사건은 6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H 아파트의 아파트 단지를 14일과 15일에 거쳐서 이 남성이 3번 정도 방문을 한 기록이 전자발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오후, 이날이 바로 사달이 난 날인데요. H의 아파트 주민인 60대 여성 고모 씨를 이 30대 남성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6월 16일 오후에. 그런데 17일 오후 9시 37분경 이 남성은 서초동 인근 빌딩에서 발에 차고 있었던 전자발찌를 파손 후 도주를 했고요. 18일 오후 10시 서울에서 대전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가방 날치기를 하려다 렌터카를 빌려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개포동의 여성을 살해한 줄은 경찰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오후 1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서울로 김 씨를 압송했고 이제서야 살인 혐의를 김 씨로부터 받아냅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남성이 어떻게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데도 김병민 전 의원님, 예. 경찰이 까마득하게 몰랐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거는 일단 뭐 여러 가지 사건의 정황들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발찌를 차고 본인이 평소에 가지 않는 아파트를 사흘을 연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경찰이라면 의구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전자발찌를 외교안보센터 서초동 인근에서 풀어버리고 도주를 하게 되죠. 당연히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즉시 그 범인에 대해서 검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공교로운 점은요,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 묻지마 여성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법무부도 뭔가의 노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특정 범죄자라고 하는 살인, 강도, 뭐 이런 성폭력, 예. 그런 얘기를 했던 특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새로운 대응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15일,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전후를 기점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한 2,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2,500명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고, 예. 24시간 동안 전담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정부의 대처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냐, 이런 비난이 지금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인사건 너무나도 참극인데, 경찰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전후로 웃지 못할 총극을 벌인 셈인데, 전자발찌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그날 이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도 경찰이 모르고 있었다. 정성희 위원님, 이 30대 남성 개포동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두 건의 특수강도 강간죄를 저질러서 10년간 복역을 하고 지난해 출소를 했는데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받았는데도 전혀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은 전자발찌 관리하고 이 사람의 살인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챘던,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전자발찌를 풀었기 때문에 그걸 경찰이 미리 그거를 전자발찌 때문에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고요. 네. 다만 한 가지인 거는 그 전자발찌를 우리가 이제 성범죄자에 대해 채우고 있는데 2,500명,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전자발찌를 채운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사람이 3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 자체보다도 저 사람이 풀러버리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전자발찌를 채운 사람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리하고 동선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만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것까지 경찰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어쨌든 전자관리는 전자발찌 관리, 저기는 전자발찌 채운 다음에는 관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 된다.
그거는 좀 시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민 변호사 나와주셨는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 30대 남성이 대전에서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 하려다 붙잡힌 그 순간까지 경찰은 60대 여성이 사망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사망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그 여성이 이제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이 거주하는 동반 가족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성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된 그 배달물이 계속 경비실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실 직원분께서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해됐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제서야 출동을 해서 이제 주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아파트 경비실 직원분은 이제 면담을 했겠죠. 그래서 나오던 얘기가 법무부에서 며칠 전에 찾아왔었는데 내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뭐 며칠 동안 연속으로 방문을 했었다라는 이제 얘기가 그때 전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은 사실 대전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이제 따로 아파트에서 살해 사건을 별도로 보다가 그제서야 이제 연관성을 그 매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날치기 사고가 났 이후에 이 여성이 사망했구나. 그리고 그 용의자가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날치기 범이었구나. 이걸 인지했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예. 정상희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살인은 미리 막을 수 없었을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이렇게 칼로 찌른다든지 목을 조른다든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많은 17일 오후 10시에 전자발찌 훼손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신호가 이제 중앙관제센터로 갑니다. 그렇죠. 요날. 예, 그래서 18일 오후 10시에 대전에서 잡히잖아요. 24시간 만에 잡혀요. 24시간. 이 보도에도 안 나와 있고 경찰도 명확하게 안 밝혔는데 전자발찌가 훼손이 돼서 이 사람을 추적하다가 그때 잡은 건지 아니면 날치기범을 자꾸 보니까 알고 보니 전자발찌 훼손범이네. 이건 이제 아주 다른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점은 전자발찌 훼손 시점에서 24시간 동안 경찰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추적하고 있었는지 이 전자발찌의 신호는 잡히고 그러니까 신호가 훼손된 시점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휴대폰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그 위치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예. 하루만에 잡은 건 늦게 잡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을 하고 매뉴얼대로 하다가 잡은 거하고 엉겁결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 거죠. 잡기 편하라고 전자발찌 채워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날치기범을 잡다가 전자발찌 알고 보니까 훼손범이네. 인지 아니면 이 사람을 쫓아가다가 그렇게 잡았는지는 명확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은 만약에 날치기 사건을 벌이지 않았다면 날치기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60대 여성 살인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졌을지도 모른다. 이게 그렇죠.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3일 동안 이 집을 갔다가 딴 데서 이제 훼손했다는 게 방증은 되지만은 정확한 증거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 집에 개인적인 일로 갔다가 해가지고 했다라고 잡아뗄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게 전자발찌를 해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예. 이것은 살인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전자발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제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은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질식사로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사인이 무엇인지 오늘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혀볼 예정이고요. 왜 이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했는지 살해 동기도 오늘 정확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락산에 사패산에 세상이 흉흉한데 이제는 전자발찌 관리까지 경찰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일지 직접 만나보시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결국 복귀를 오늘부터 했는데 정지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90도 인사를 사과를 받아줬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셔서 뭘 들고 계시나라고 저희가 확대를 해봤더니 대한민국 헌법 수첩을 들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희옥 혁신 비대위원장 두 분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제가 조금 더 고심하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필요하면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하실지 안 하실지 결론을 내리실 수 없다는 것인가요? 사과를 또 수용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민도 하시겠죠. 저도 정말 죄송스럽고 정말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그런 언사를 내가 왜 했을까 그런 자책도 많이 합니다. 예. 결국 헌법수첩까지 들고 나오면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받아들여서 겉으로는 아 갈등이 봉합됐구나 겉으로는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계파 간의 갈등이 더욱더 치열해져서 곪고 있는 모양입니다. 복귀 조건으로 비박계인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내걸었는데 당사자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비박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나는 사퇴 못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효옥 위원장이 외부로부터 압박을 굉장히 받은 것 같다. 여기서 외부는 가로 열고 친박 가로 닫고죠. 압박을 굉장히 받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왜 친박의 화풀이 대상이 돼야 하느냐. 극렬히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 사퇴 못하겠다. 그러면서요. 비대위에서 해임안을 의결하지 않는 한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 다 하겠다. 그러니까 김효옥 비대위원장이 물러나쇼. 한마디로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 비대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나를 해임하라.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박 의원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 전당대회 준비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면 결국 친박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픈 곳을 찔렀어요. 그러면서요. 김용태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법률가란 사람이 어떤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를 했다는 양반이 뭐 같은 뜻이죠. 당원 당규도 보지 않고 사무총장 해임을 발표한 건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코미디다.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말 유승민 사태 때부터 계속 쓰이고 있는데 비박들이 쓰고 있어요. 코미디다. 그러면서요. 결국 친박계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이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박계 의원인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의원은 청와대와 친박계 뜻에 따라 동지를 찍어내는 게 이게 민주주의냐.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개파 청산하자고 들어온 김효옥 위원장이 개파 패권의 대변인이 되시려는 건가? 권성동 총장의 경질은 개파 패권 투쟁에 선봉에 쓰겠다는 것이다. 라는 뼈아픈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것 같지만 사실은 친박과 비박이 권성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두고 치열한 개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는 이 궁금증을 밝혀보겠습니다. 출력물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왜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을 요구했는가? 오전에만 해도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는데 거의 10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권 총장 경질하면 복귀하겠소 라는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왜 개파 간의 이러한 싸움이 시작될 걸 알면서 그는 권 총장의 경질을 요구했는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유승민 복당을 추진했던 반란 때문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유승민 복당 문제를 표결하자라는 걸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앙금이 남았다. 그런 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표결로 처리를 하고 표결 결과를 이렇게 까다가 과반이 넘으니까 이제 덮어버렸는데 그러면 사실 그 표결에 참여한 거는 이제 본인이 데려온 외부의 민간인 비대위원들도 다 찬성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본인이 데려온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그걸 처음 발의한 권성동 위원한테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있고요. 또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임명을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이 임명을 했지만 사실 김무성계로서 비박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 혁신위를 꾸려가는데 균형추가 비박으로 너무 기울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조정해서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권 의원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가 박상추 교수님 나오셨는데 약은 약사에게 정치는 정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이건데 정치 전문가들, 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저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왜냐? 유승민 복당 표결하자라고 말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회에서는 엄청난 일을 결정을 사실 했거든요. 예. 유승민 의원을 복당을 시키냐 마냐는 뜨거운 감자에서 정식 전당대회 이후에 지도부에 맡기자는 건데
비대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감히 해낼 줄 몰랐어요. 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놓고 묘하게 이상한 것 좀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운 것도 아니고 다투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비박과 친박 간의 서로 간의 어떤 경쟁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좀 김희욱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좀 돌직구를 좀 날리고 싶은 게 예.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하고 만난 모습을 보면 혹 얼마 전에 본 그 흑백 영화 장면 한 번 봤던 그런 장면 같아요. 어디선가 많이 봤던 장면이다. 뭐, 눈으로는 못 봤지만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에 문재인 대표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김희욱 위원장이 김종인 대표의 짝퉁이라고 하면 김희욱 위원장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나쁘겠죠. 거꾸로 그대로 그 복사판이라 그러면 김종인 대표가 기분이 나쁠 겁니다. 거기가 기분 나쁘겠죠. 네, 어쨌든 김희욱 위원장이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리고 엄청난 새누리당의 혁신을 예고하는 것. 즉 새누리당은 총선 전에 몸집으로 좀 정상화돼가지고 그다음에 혁신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탈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 그런 변화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지금 전당대를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에 서로 다툼이 있지만은 사실은 전당대 이후에 새누리당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장면을 우리가 슬쩍 보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정도 싸움이면요. 유승민 문제는 왜 복당하면 안 되냐를 친박이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되고 왜 해야 되냐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것은 놔두고 그 밑에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 휴전을 하자. 그래서 지금 김희욱 위원장이 양 진영에 싸우는 데 있어서 졸지에 가운데 볼모로 잡혀가지고 잠깐 싸움을 멈추자라는 것을 그러면 권성동 사무총장을 교체해서 결국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친박 사무총장을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은 새누리당을 혁신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위치에서 싸움을 잠시 정지된 상태에서 김희욱 위원장 가운데 있는데 김희욱 위원장은 이미 이제 불신을 받아버렸어요. 비박으로부터. 아, 저분은 우리 당을 혁신을 해줄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싸움이 더 크게 확정이 돼버린 거죠.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조간신문들의 사설 중에 오늘 동아일보가 가장 한 발 앞선 사설을 써냈습니다. 동아일보의 오늘 사설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 위원님, 논설실에서 이 사설이 나오게 된 이유를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분란의 부채질하는 김희욱 혁신 비대위원장. 이게 논설실 분위기를 좀 얘기를 해주자면 김희욱 위원장의 그 저 태도가 며느리 그 가족을 꼬집는 그 시아버지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논설위원들이 저걸 대해서 많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어린 사람을 야단을 집안에서 어른신이 치는데 말인즉슨 들어보면은 이게 어린 사람이나 이렇게 자식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 근데 말하는 태도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 결과가 아니라 갑자기 태도로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야단을 치잖아요. 네 말은 맞는데 듣다 보니까 너 태도가 네. 뭐야? 너 이름이 뭐니? 갑자기 이런, 이런 식으로 확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마찬가지지만은 어르신들을 모실 때는 이 결과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태도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 또 그런 식으로 어르신을 노여워하게 만들면은 뒤끝이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예.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 내용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아 저분이 정말 화낼만하다.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아, 친노 패권주의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나 이거 용서 안 해. 이런 느낌이라도 줬는데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모르겠다. 되게 노여우신 거예요. 예. 이 결과가 노여우신데 이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진석 사무총장이나 아니 정진석 그 저 우리 원내대표나 그다음에 권성동 그 사무총장의 경제를 요구하는 식으로 하는 그 좀 본인이 왜 화를 내시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굉장히 없다.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김희욱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을 요구했는가? 첫 번째 이유가 가능성이 낮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동시에 뜯어보겠습니다. 꽁 대신 닭잡기 아니냐? 여기서의 꽁은 정진석 원내대표, 닭은 권성동 사무총장. 두 분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 꽁 대신 닭잡기 아니냐? 정진석은 못 잡으니까. 권성동이라고 잡자.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이유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친박계의 의중이다. 윤 실장님. 그렇죠.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연동돼 있는 거지만은 두 번째 면으로 볼 때 처음에 이제 부글부글 해가지고 뭐 정진석 원내대표 끌어내린다. 야, 누굽니까? 비대위원장 이제 물러나가지고 뭐 완전 리셋시킨다 이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은. 이 판에서 지금 다 무너져버리면 8월 9일 전당대회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체제 자체는 유지한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되게 화났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실은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이야기가 비대위원장한테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친박 쪽에서 뭐 어떤 사건, 이 사태 수습 방안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비대위원장께서 아까 보면은 진정성이 일단 받아들이겠다. 근데 내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받은 게 결국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을 바꾼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살림살이의 이제 권한, 곳간 열쇠를 가지고 온다는 거니까 지금 뭐 당대 비대위원장의 이 권한도 많이 떨어져 있고 정진석 원내대표의 위상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8월 9일 전당대회까지 좀 이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친박계 의중이 아닌가 싶은데. 예. 그럼 이게 정치적 해결 방안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그럼 정치적 해결 방안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박 진영하고 뭐 뒤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돼야 되는데, 밀어붙이기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양새가 저는 되게 안 좋은 게, 아까 이제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헌법 책을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헌법 수첩. 예. 이게 발행처를 보면요, 헌법재판소예요. 헌법재판소다. 자세히 보면은 국회가 아니라. 그럼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김종인 그 대표 이야기가 나왔지만 김종인 대표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비슷하게. 근데 자신의 권위를 헌법, 그것도 자기가 헌법재판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회 당에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헌법에 보면 이게 뭐 민주주의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 먹히겠냐는 거죠. 예. 스스로의 권위를 딴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엉뚱한 권위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점점 더 안 먹히고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진결이 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난다고 한들 아니면 버틴다고 한들 이제 멋있게 이제 영이 어른이 혼을 딱 내가지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요컨대 정확하게는 왜 김희옥 위원장이 권성동이라는 이름을 딱 찍어서 너 나가라고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정리되는 말은 어쨌든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의 김희옥 비대위원장 개인의 판단보다는 그 뒤에 친박계의 뭔가 의석과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의중과 포석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무게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때 비박의 유승민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전당대회를 관리할 사무총장은 예. 친박계 사무총장을 안쳐놔야 뭐 최경환 의원이 당선될 수 있다. 이겁니까? 아, 많은 정치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11명의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11명의 혁신 비대위가 만약에 친박계 의중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비대위라면 사무총장이 권성동 의원이 하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표를 까서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친박계 의중대로 갈 수 있는 표가 안 나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친박계라고 볼 수 있는 이학지 의원 같은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볼 때는 친박계 의원인 줄 알았는데 표를 까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고 거기 또 대표적인 주자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랑 그리고 김강림 정책위 의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권성동 사무총장도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11명 의원들이 어찌 됐든지 간에 본인들의 의중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보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하게 되는 건 당의 사무총장 직위에 있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여지까지는 전당대회를 가는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측면들을 친박계 의중대로 잘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당권 대권을 분리시키겠다. 아니 당권과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한과 최고위원의 권한을 분리시키겠다라는 측면이 첫 번째로 안건이 통과가 됐었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생각보다 시일을 좀 앞당겨서 8월 9일에 치르겠다고 하는 부분들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복당 문제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친박계 의원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네. 변수가 발생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변수가 발생했는데 이거로 끝이냐라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닐 거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전당대회를 가는 관점에서 누군가한테 아직 단 한 번도 4.13 총선의 패배 원인을 묻지 않았거든요. 이 4.13 총선의 패배 원인을 이 혁신 비대위가 강력하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친박계가 땜에 조그만 구멍이 나서 균열되기 시작하는 예. 그런 시그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사무총장을 빨리 바꿔야겠다. 예. 예. 권성동 사무총장으로 안 되고 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예. 얼마 전 이 비대위에서 당에서 이번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이른바 총선 참패 백서를 예. 발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무총장 바꾼 것과
백서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입니까? 아, 총선 참패 백서는 이미 만들고 있는 거고 거의 다 제작이 완료된 거라 아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핵심은 이겁니다. 이 총선 참패 백서가 굉장히 적나라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문제 핵심은 전당대회 이전에 이거를 누구한테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사무총장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를 만약에 지금 상황을 보건대 권성동 사무총장은 누가 뭐래도 김무성 대표 전 대표의 추천으로 들어온 비박계 일원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의 정황을 봤을 때는 김무성 전 대표와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만나갖고 나름의 합의를 이뤄서 우리 전당대회까지는 같이 윈윈하면서 가자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판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판을 열어서 이 총선 참패 백서를 가지고 전당대회 이전에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이 사실상 총선을 주도했던 누군가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전당대회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아마 사무총장 문제를 가지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군가는 개연성을 따져보면 친박계 핵심 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박 교수님, 비대위원장 권한으로 당의 사무총장을 전화로 해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아마 전화를 하고 나서 경질을 발표한 것은 뭐 자진 사퇴를 요구했는데 받아준 걸로 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비대위의 의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동 사무총장이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김유혁 위원장한테 어떤 충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야당이 분열상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야당이 잘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여당이 잘 돼야 됩니다. 여당이 잘 돼야지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책임의 정점에 와 있는 분이 김유혁 위원장 아닙니까? 이 순간적으로. 근데 얼핏 봐도 유승민 의원을 복당시켜서 기분 나빠서 당무를 거부한 건지 아니면 진짜 말이 기분 나빠서 뭐 노인네 아까 그런 비슷한 이야기 어르신. 오히려 그럼 그 어르신 그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서 당무를 거부했다면 본인한테 맹해스러운 게 아닙니다. 예.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권순동 사무총장 교체하자는 것은 좋은 해법이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김유혁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권위를 갖고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첫째 권순동 사무총장을 어떤 뭐 교체하자라는 것을 철회를 한 것은 맞다고 철회해라. 보고요. 오히려 왜 우리가 그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들을 복당을 시켰는가의 과정을 소상히 이야기를 해주고 대부분의 비대위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과 과정을 정말 궁금해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그 사태가 생겼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위를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김유혁 위원장한테도 좋고 새누리당이 당 내분을 수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파 간의 갈등이 이 권성동 경질 문제로 정점에 이뤘다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계파 갈등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건 어떤 이슈일지 개파 갈등 또 많습니다. 돌직구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복당 신고식을 벼르고 있는 친박 유승민 의원이 공개 사과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친박계 강성 의원들이 모인다는데 윤 실장님 그분들 왜 모이는 겁니까? 왜 자꾸 모이는 겁니까? 이게 원래 주말께 모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풀이해본 바와 같이 모여봤자 뭐 정진석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수도 없고 김희옥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사퇴하면 이제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뭐 청와대 쪽에서도 청와대나 뭐 최경환 의원 쪽에서도 미리 수습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일부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무력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를 받아내겠다, 이참에. 식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 하면은 뭐 어떻게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복당을 하면은 의총장에서 이제 인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뭐 친박 연대가 들어오고 할 때도 했을 때 보면은 뭐 세게 이야기 안 하죠. 뭐, 늦게 돌아와서 감사하다, 고맙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측컨대는 유승민 의원의 일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개혁과 화합에 앞서겠다. 예. 뭐 그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복당을 취소시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유승민 의원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게 가만히 보면요 당이
신유 반유식으로 재편되는 식의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과거 친박 쪽에서도 유승민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사람, 뭐 이학재 의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유승민 의원이 뭘 잘해가지고 뭘 움직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쑤셔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친박계의 김태흠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박 의원들이 40명 정도 집결할 것이다. 의원총회라도 소집할 기세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사과라도 받아내야겠다. 직접 한번 보시죠.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공천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을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다. 의원들 앞에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묻지 않았는데 입장 표명의 뜻은 사과를 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지 않았는데도 입장 표명은 사과를 뜻한다. 정승희 의원님, 가해자와 피해자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번 일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마치 가해자인 것 같은 뉘앙스예요? 친박에서는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이 원인과 결과를 서로 거꾸로 설명하고 있죠. 친박에서는 유 의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유 의원 측이나 이제 비박 쪽에서는 이 공천 과정에서 찍어내기를 한 친박과 이제 친박 그룹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제 모든 신문이나 이제 여러 사설들이 지적을 하고 있듯이 유승민 복당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의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후폭풍이 더 크고 분열은 당은 더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문제의 핵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네.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는 유승민 의원 복당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내 문제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을 찍어낼 때는 그 국회법 파동 때문에 그 국회가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당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포용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미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유승민 복당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와가지고 사과하라 말라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통 크게 이거를 그 문제를 풀면서 들어와서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발전해보자. 이렇게 한마디만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 청와대 관계자가 김 기자 내 이름은 밝히지 마 익명을 요구한 채로 대통령이 아직 유 의원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말해준 게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요. 유승민 의원 뉴스에 숨겨진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자세히 보시면 유승민 의원 뉴스인데 제가 아직 뜯지 않은 아주 니은자 형태의 숨겨진 뉴스가 있는데요. 그 숨겨진 뉴스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유승민의 무엇을 내게 갖고 오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김종인 대표는 과연 유승민의 무엇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유승민의 무엇은 무엇일까요? 그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유명한 유승민의 연설문을 갖고 오라. 유태구 실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못 끌고 있는데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 그다음 내일 이제 김종인 대표, 그다음 모레 안철수 대표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처음 이제 신호탄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지금까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이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총선 기간에 이제 나서기는 했었지만은 이제 짤막짤막한 이제 지원 유세라든지 기자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B2C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건 별로 없었는데 네.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앞으로 이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8월 말에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게 되고 김종인 대표는 안 나간다고 공언을 하지만은 뭔가 자기 이제 기획 뭐 비례 나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의원 내각제 개헌에 찬성한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렇다면은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 대표 자리에 있었던 지난 뭐 한 6개월간을 총 결산하는 그리고 대중 정치인으로서 어떤 면모를 내보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교섭단체 연설문들을 그 당내에서 이제 다 이제 참고 자료로 드리니까 작년에 유승민 것도 좀 가지고 와봐라. 어허. 그게 제일 또 인기 있고 오늘날의 유승민이 만든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하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이제 전 원내대표 이제 경제적인 소신이 일치한 지점도 있고 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기에
큰 공을 세웠던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집중 이제 공부를 예. 하신다는 건데 저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 걸 가지고 와라는 것도 흥미있는 이야기지만 과연 내일 대중 정치인 김종인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 아닐까도 매우 궁금합니다. 박상철 교수님, 유승민 의원의 연설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정치 국회의원 도전기를 밝히면서 유승민 의원 연설물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논란이 됐을 만큼 유명한 연설물 아십니까? 그 지금 김종인 대표가 유승민 연설문 가져오란가 하고 민경욱 의원한테 뭐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민경욱 의원이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가장 멋있는 말이 유승민 연설문 같기 때문에 예. 글자만 따온 거고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하고 이념이 맞다라는 선진적인 인물로서 또 요즘 유승민 의원이 좋든 싫든 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연설문과 뭔가 괴를 맞춰서 했을 경우 거의 데려갈 분위기예요. 지금. 정치적인 시너지 효과도 클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복당됐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만은 예. 저는 이제 유승민 연설문이라는 것이 저것도 한번 잠깐 그 뭐 대충 읽어봤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가야 될 지표 중에 하나고 좌우에 있는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에서 예서적을 좀 거부를 하고 있는 행태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자연인 유승민을 떠나서 근데 저 연설문은 당파를 떠나서 한번 볼만한 내용들 상당히 많이 담아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뭐 허구란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사실 그 사실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논쟁을 좀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저는 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저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 또 이번 계기로 다른 그 타당 있는 사람들 읽어보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계의 갈등 2라운드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사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유천 씨의 성 스캔들을 일컬어서 시대의 연예계 성 스캔들이다. 오늘 박유천 씨 측은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박유천 씨가 강남구청에 출근을 했는데 주말 동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네 명의 여성이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유천 씨의 성 스캔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영상 저희 채널A가 취재했습니다. 네, 박유천 씨가 역시 기획사, 소속사 매니저들에게 둘러싸여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일본에서 온 팬들이, 박유천 씨 팬들이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간바테 구다사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오늘은 특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박유천 씨의 성 스캔들 이슈가 대만, 중국, 일본에까지 알려지면서 박유천 씨의 팬들이 지금 저렇게 강남구청까지 직접 와서 박유천상 간바테 구다사이 화이팅을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요. 오늘 새로운 뉴스들. 첫 번째는 박윤철 씨를 처음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속옷이 증거물로 제출이 국과수에 됐는데 거기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여성이 처음 이제 박유천 씨를 고소를 하면서 증거물로 이제 속옷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유천 씨의 정액이 묻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국과수에 넘겨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정액 검사에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박유천 씨의 정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박유천 씨의 이제 DNA를 채취해서 대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는데요. 뭐 아마 맞겠죠. 예. 그 여성께서 이제 그렇지 않고서야 뭐 바보 아닌 이상 속옷을 이렇게 증거물로 제출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사이에 이제 추가적인 여성 이제 두 명이 나오면서 총 이제 네 명의 여성이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번에 제출한 속옷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그 박유천 씨와 첫 번째 여성 간의 관계만을 봤을 때는 크게 증거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요? 두 사람 모두 성관계가 있었던
있었던 사실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수사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 이것이 합의하에 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한 것인지가 중요한데 그렇죠. DNA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 그렇죠. 처음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을 여성이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입장을 바꿔서 고소를 모두 취소를 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말을 다 이제 바꾸고 그 사건을 이제 성매매로 초점이 맞춰져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속옷에서 박유천 씨의 DNA가 뭐 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여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증거물은 어쨌든 나왔지만 하지만 추가적인 여성의 신고와 고소가 더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강남 경찰서에서는 수사 인력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박유천 그 전담팀이라고 해서 6명의 경찰을 투입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6명도 사실은 많은 건데 많죠. 그런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명의 여성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으니 이거를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12명으로 늘렸고요. 아, 경찰 인력이 12명이나 그렇죠. 전담팀에 배치됐다고요. 이제 증강이 됐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서울청에 이제 조력까지 받아서 서울청에서 이제 두세 명 정도 더 조력 인원이 이제 배치가 될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실 박유천 씨를 타겟으로 한 이제 박유천 전담팀이라고 하는 그 전담팀이 꾸려져서 지금 이렇게 성폭행 여성들의 이제 증언도 더 듣고 예.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 에이스 12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본청 서울청에서도 그렇죠. 2명이 더 내려온다. 그만큼 사건이 중대하고 그리고 성범죄다 보니까 엄격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데 박유천 씨 측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은 공정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합의하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오늘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무고죄와 공갈죄로 엄격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이 여성들을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고소를 했는데 만약에 이 혐의들이 유죄로 입증이 된다면 자기가 무고죄로 추가적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 위험까지도 감수를 하고 예. 지금 무고죄로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이제 자기의 무죄를 입증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보여지고요. 자신이 어쨌든 무고죄라는 혐의가 사실 성범죄와 추가적으로 되면 그거는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아, 불리합니까? 그냥 반성의 기전도 없이 나는 예. 억울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감수하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신고한 여성은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그렇죠.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철회를 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은 똑같이 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혹은 성매매 혐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랑 박유천 씨가 해당 여성들을 무고죄로 걸었을 때 해당 여성들이 유죄로 나올지 무죄로 나올지도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자신이 자꾸 무죄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사실 무고죄와 이제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예. 입장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조금 만약에 유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무리수였던 그 악수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성들 추가적인 여성들이 이제 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고소는 했지만 사실상 이 첫 번째 여성처럼 속옷이라든지 이런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장시간으로 따지자면 뭐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 피해자와 아니면 참고인들의 진술로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경찰도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적용을 하기에 증거불충분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성매매 혐의는 또 다른 영역에서는 경찰이 그렇죠. 검토 중에 있다. 복잡한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서울청 본청에서 두 명이 더 배치가 되는군요. 그렇죠. 뭐 성매매, 성폭행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고죄 공갈까지 예. 해서 그게 또 역고소가 되면 또 다른 무고죄까지 이제 혐의가 더해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주말께 박유철 씨가 과거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렸던 그림이 뒤늦게 공개가 돼서 이게 또 한번 논란이 됐는데 박유철 씨가 그렸다는 그림 한번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아름다운 것이란 시제에서 박유철 씨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시제를 갖고 그린 그림인데 그중에 화장실의 변기 그림을 그렸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전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무지개나 아니면 엄마의 미소나 아니면 코스모스, 밤하늘의 별 뭐 이런 것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 상식인데 변기가 나왔다. 영진 변호사님. 이게 사그 시점이 사실 지금에서 되짚어보니까 굉장히 조금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듯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인 상식에서는 뭐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변기도 저렇게 미적인 감각으로 승화를 할 수 있고 좀 보는 시선이 굉장히 참신하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 일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좀 뭔가 굉장히 찝찝하면서 뭔가 변기에 왜곡된 뭔가 그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네. 이제 우려도 됩니다. 사실. 급기야 이 조간신문 거룩한 조간신문들에서 연예계 문제로 사설을 잘 안 쓰는데 정승희 위원님 거룩한 조간신문에서 사설로서 이 문제를 썼어요 오늘. 사설로서 연예인의 성 스캔들을 다룬 거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오늘 한국일보가 썼습니다. 박유천 성추문 연예계 인성 강화 계기로 삼길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연예인의 성추문은 그 자체로도 이제 문제지만. 우리가 한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한류 스타들의 그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한류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연예인들이 그 초등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의 원업이잖아요. 예. 그 조사하게 되면은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걸그룹 되고 싶다. 남자들은 뭐 축구선수, 연예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청소년들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큰데, 저런 스캔들 때문에 우리 집 중학생, 뭐 초등학생도 이 상황을 다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오늘 사설에서 지적하는 곳은 그겁니다. 연예인들, 이렇게 10대 그 어떤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쉽게 말하자면 학교, 뭐 교육, 뭐 가정교육 이런 걸 다 팽개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들이 오늘의 이런 인성 파괴의 결과를 미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있고요. 예. 또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하인리 법칙과 박유천이라는 이제 칼럼을 썼는데요. 하인리 법칙 많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조 증상이 여러 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자잘한 사고가 한 29건 있고 그 전에 예. 또 사고로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300건 있다. 그러니까 중차대한 스캔들이나 사고 앞서서 징조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에 이 사건이 유흥점에서의 사건이 한 건 일어났으면 사실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졌던 사건은 한 20, 30건 있을 수 있다라는 예. 걸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 어떤 이 아이돌 그룹의 어떤 그 육성 시스템 예.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JYJ 같은 경우는 그 박진영 씨가 하는 건가요? 여기는 JYP. JYJ입니다. 박유천이 포함된 그룹. JY 이 그룹에서는 사실상 그 못하게 간다는 거예요. 예. 이 그 유흥주점의 연예인들은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에서 배제가 돼서 이 공익 활동을 하는 도중에 이제 간 것이 문제다.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JYJ는 박지영 씨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네. 이르면 경찰은 다음 주쯤 박유천 씨를 소환해서 DNA 대조 결과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IS가 또 한국인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목당한 여성을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만나도 봤습니다. 경성희 위원님, 올 2월이었던가요? 대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을 테러 대상이다 라고 딱 한 사람을 사놓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구를 사놓은 겁니까? 한 그 보석 종교 관련 복지 단체에서 일하는 어떤 여성인데요. 예. 이 여성의 신상, 그러니까 이메일, 성명, 그다음에 집 주소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테러를 하라.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거죠. 이 여성을 산하 단체 모든 사람들 지목을 했는데 예. 이게 놀랍죠. 이 여성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국정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사실 이슬람 반이슬람 활동과 아무 관계가 없는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여성이랍니다. 그리고 이 여성 자체는 IS가 본인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채널A가 먼저 알렸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어떻게 된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국정원에 따르면 IS는 최근 자체 조직인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프, 칼리파라는 조직을 통해서 텔레그램, 인터넷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있는 미국 공군 시설 및 공군 시설의 좌표도 공개했고요. 우리 국민의 신상, 이메일 주소, 이름,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하면서 모든 IS 추종자들은 테러를 자행하라라고 타겟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성을 우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S가 테러 대상으로 지목한 김모 씨는 한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IS의 비밀 지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IS가 이 사단법인 컴퓨터를 해킹하면서 신상 정보를 빼냈다고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 씨 본인과 가족은 어리둥절해합니다. 김 씨가 사회단체에서 행사 진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 단체나 테러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테러 경고를 내리면서 김 씨 이름, 이메일, 옛 집주소를 번지수까지 공개하는 등 신상을 노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 김 씨나 그의 가족은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신변보호 착수가 늦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 씨 본인은 채널A와 문자 교신에서 연락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김 씨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그런 것을 전달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했던 모양이군요, 그러면? 그렇죠. 국정원은 경찰에 이틀 전 통보했고 구체적 신상을 공개한 것은 발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박상철 교수님, 우리나라는 설마 IS로부터 테러가 없겠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본은 지진이 나도 우리는 지진이 안 난다라고 네. 하지만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마치 국제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고 또 뭐 국정원을 비롯해서 뭐 대테러 어떤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네. 언제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가장 약한 짐승을 향해서 가요. 예.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 한국이란 사회가 의외로 테러에 취약할 수가 있고 한번 테러를 했을 때 굉장히 홍보 효과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슈가 되니까 자생적인 테러가 생길 수도 있다. 예. 한국을 직접 침입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가 플로리다 올랜도의 그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은 그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동성애에 대한 혐오증을 강하게 가진 사람이 어떤 그 IS 이슬람 쪽 문화하고 교감이 되고 그것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우리 같은 경우도 갈등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 아닙니까? 뭐 꼭 정치인을 향해서 보수 진보들이 서로 증오하는 상까지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하나가 IS였던 그 뭐 이념이라고 뭐하지만 구호에 동조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IS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테러 참사가 있다면 자기가 했다고 미리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냐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무서운 단체이기도 하지만 예.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고문 내지는 선동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게 벌써 넘실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어쩌면 IS의 약한 어떤 위크 포인트로 지목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말 아주 예민한 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얘기도 있듯이 오래된 고전에 나오듯이 적의 심리를 역지사지로 아는 것이 필요한데 IS가 볼 때 IS의 시선에서 한국은 테러에 취약하면서 만약에 테러가 일어났다면 국제적으로 뉴스가 많이 되는 그렇죠. 이슈가 갖고 있는 국가니까 한국은 테러 대상으로 삼기에 IS 입장에서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가 아니겠지만 IS 입장에서는 침투 자체도 굉장히 쉬울 수가 있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이다 정도는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정성희 위원님 사실 김 씨와 IS의 관계성은 전혀 없는 김 씨는 뜬금없는 그냥, 면도 있어요. 랜덤하게 그냥 예. 한번 그 어떤 해킹 그 어떤 사이트 이 어머니 인터뷰인데요. 딸이 한센병 복지단체 관련 글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맡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해킹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정보가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 그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겨냥해서 그 사람들 우연히 입수한 한국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여성인 거죠. 그렇게 해서 테러의 효과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자체로 공포의 확산 효과를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의 신상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런 어떤 노림수에 저 여성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저 여성에 대한 신상 보호에 대해서 국정원이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이 김 씨가 진짜 테러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약하겠지만 IS의 테러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지금 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 교수님하고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공군 시설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구글 맵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쭉 긁어가지고 전 세계 몇십 개 나라에 돼가지고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IS를 추종하는 세력이 한국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하나라도 공격을 하면 봐라 우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고 예. 우리를 따르는 이제 외로운 늑대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예, 저희는 광고 이후에 새로운 뉴스 들고 오늘의 시나리오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이상하게 후덥지근하지 않습니까? 장마 온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장마가 이번 주에 한반도에 상륙을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장마 전선이 19일에는 보이십니까? 제주도, 22일에는 제주도를 넘어서 21일, 22일에는 한강까지 이제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일이면은 한반도 전체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장마 기간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적었던 작년과는 달리 그래도 평년 수준의 장맛비가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마른 장마, 비가 안 내려서 비가 너무 안 온다. 안 와도 걱정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가 극근연, 맞습니까? 표준어? 아니죠. 3년 전 장맛비랑 똑같은 수준으로 내린다고 하니까 장마 피해 없게, 비 피해 없게 장마 대비 이번 주부터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신문향기 돌직구쇼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